사도신경으로 우리시는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나왔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반승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세례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아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게 마쳐졌잖아요. 그러자 그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으로 요약 때는 그 설교를 듣고는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이제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었기 때문에 찔림이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강박하거나 완악해지면 안 찔립니다. 그냥 감각이 없죠.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이제 감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죽은 것의 특징은 감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이 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심령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면 이제 살아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와 가깝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내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심령인가,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고 두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이분들이 마음에 찔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가 임한 거죠. 이렇게 마음이 찔리는 것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영이 임하시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거로부터 시작되거든요. 회개로부터 죄사함의 과정이 이어지는데 회개가 안 되면 시작이 안 되잖아요.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조건은 있잖아요. 회개하는 자가 용서받는 거지. 회개하는 자가 용서받는 거지. 회개하지 않는 자가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놀라운 반응이고요. 회개한 자에게 나타나야 될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는 그런 자기 포기 선언이잖아요. 그 이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이런 말 안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정해져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어찌할꼬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계획한 것들이 다 있어갖고선 그대로 하려고 하지 그것들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어찌할꼬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은 그런 상태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처음에 설교를 듣기 전에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술 취한 사람 모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하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첫 번째가 회개. 회개가 하여튼 말 그대로 보면은 이 그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돌이킨다 그런 뜻입니다. 뉘우치고 돌이킨다. 네. 뉘우칠 회 고칠 개짜거든요. 네. 뉘우침이 먼저 오죠. 뉘우침이 아 이게 잘못하고 있구나, 이게 잘못이구나, 아
아는 것을 받아들이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이제 회에서 회라는 말이에요. 회. 마음이 아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회고요. 그다음에 그 뉘우침을 삶으로 바꾸는 것 고칠 개잖아요. 고치는 것이 개 회개. 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냥 뉘우침만 있는 때가 많아요. 뉘우침까지는 가요. 뉘우침은 아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데 고치지는 않아요.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도 회개고요. 그 슈브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슈브가 이게 헬라어로 신약성의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이게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돌이키다 회개의 가장 근본에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삶의 방향이 이쪽으로 잘못 가고 있던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뉘우침이 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마음이 강퍅하고 완악하면 뉘우침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찔리지를 않아요. 마음이 찔리는 것이 회. 그리고 그 찔림에 의해서 돌이키는 것이 고치는 것이 개.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너에게 주시니 지금 주시고 있으니 그 기회를 잃지 말라 하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잃지 말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라.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회개를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그 의식 자체에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한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타내는 의식이 세례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 없는 세례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죄사함이다.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개역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리라는 말도 의미상으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뭐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선물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한 이 약속. 이 약속은 이 약속이 곧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곧 복음이지. 복음 복된 소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복된 소식.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러니까 이 복음은 구별이 없다는, 차별이 없다는, 제한이 없다는, 누구든지 이 복음의 대상이 된다. 유대인들은 아니다.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 사람들은 복음은 자기들 백인들만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흑인들을 짐승으로 여겼죠.
흑인들에게는 복음의 복음이 대상이 아니다 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으로 그렇게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 복음의 대상이 그럼 사람만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대상은 모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이 복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아직도 여기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만이 이 복음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피조물이 이 복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그 창조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맨 꼴찌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다른 것들이 모두 창조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이 창조되었어요. 꼴찌로 창조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인간만을 위한 복음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생각이 그때까지는 거기에 미친 거지 그것이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모든 사람이라는 뜻에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의 대상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누구는 와도 되고 누구는 오면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뭐 우리가 이 어떤 것을 차별을 하고 구분을 한 데 있어서 꼭 이렇게 뭐 흑인은 되고 백인은 안 되고 우리가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같은 사람 같은 교인들을 차별하는 거는 있잖아요. 누구는 와도 되고 누구는 오면 싫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복음에 제한을 두는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없애려고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제 성화에 더 잘 믿는 자로 가는 길이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극복하고 벗어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얼마든지 부르셨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는 이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이 험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데 있어서 험하다는 뜻이 세상은 언제든지 그렇지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세상에서 믿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혹독한 것으로 패역한 세대가 전쟁과 기근 뭐 이것도 믿기에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너무 살기 좋은 세상도 믿는데 참 힘든 세상입니다. 이 세계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GNP가 6,000불이 넘으면 안 믿는다 해 사람들이. 왜냐하면 먹고 살만 하거든요. 기도 안 해도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냉장고 열면 그 안에 먹을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맨날 뭐 일용할 양식 항상 있고 음식이 남아서 뭐 문제지 모자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 기도가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뭐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항상 밥통 열어보면 밥이 항상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잘 믿는데 방해가 되죠. 정말 잘 믿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없어서도 없을 때도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반면에 아주 그냥 이 많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뭐 사실 병원 가면 낫고 뭐 시장 가면 먹을 거 많고 이미 냉장고 안에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기는 한데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죠. 오히려 방해.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면요 믿음이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기주의적이 됩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에요.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눠쓰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그러면서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그런 믿음에 있어서 패역한 세대입니다. 어떤 때는 없어서 패역하고요. 어떤 시대는 너무 있어서 패역한 시대. 로서의 그 패역한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숫자 이거 정말 맞는 건가 의심이 되기도 하죠. 3천은 엄청난 숫자잖아요. 세례받기에 그 이렇게 막 그냥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때에 3천명이 그것도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을 텐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성전모독죄로 사형에 처한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친 그들이 3천명이나 세례를 받았을까 좀 많기는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홍해도 가르시는데 아수르 군대 18만을 하룻밤에도 죽이시는데 3천명이 세례받은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역사가 부분적으로 한 개인에게도 나타나지만 전 지역으로도 나타나잖아요. 대북 대각성 운동 같은 한 지역 전체가 회개하잖아요. 그런 역사에서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말씀하셨고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여기 떡을 뗀다는 말은 단순한 식사만이 아니고 이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떡을 떼는 그런 의미를 그런 것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떡을 떼는 것은 그와 같은 예배와 성만찬의 의미가 들어 있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신 교회가 네 가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가 예배고요. 하나가 교육이고 하나가 교제 그리고 하나가 선교. 이게 교회가 힘써야 될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 교육하는 일, 교육. 예. 그 다음에 교제. 이 교제가 왜 교회에서 힘써야 될 그런 일인가 하는데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몸도 팔, 다리가 다 있고 눈이 있고 근데 이게 다 서로 연결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는데 왼발이 앞으로 따라가 주지 않고 정확하게 이게 안 되면 사람이 그래서 아기들이 걷다가 넘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교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온 몸이 교제가 안 돼 있어갖고 걷지를 못한다. 말이라는 것도 수많은 신경과 이 근육들이 동시에 움직여야 말이 되는 건데 이게 그게 이렇게 잘 맞지 않으면 말을 그 아이들이 엄마 소리를 할 때까지 그 엄청난 그 근육들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해갖고 어느 순간에 딱 맞추면 그때 엄마 소리가 딱 나오게 된다. 교회가 교제가 없으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잘 걷지도 못하고 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뭘 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교제가 잘 돼 있는 교회는 잘 걷기도 하고 말도 한 목소리로 찬송도 잘하고 뭐 일도 하고, 그러니까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초대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주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희 허락하시고 비드로의 설교를 들은 저들이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 탄식할 때 비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 또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도 그와 같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에 합당한 저희들 또 저희 교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을 예비하는 날인데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관 하나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치유함과 온전함을 얻어서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여서 이 말세지 말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